이노 다다타카, 일본 지도 제작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마미야 린조, 홋카이도 지방을 직접 측량하면서 홋카이도 일대의 지도를 완성해낸 인물입니다. 다카하시 요시토키, 막부 천문대 총괄 담당자로서 나이 많은 제자 이노 다다타카의 스승입니다. 이노 다다타카의 지도 제작을 기획했던 인물입니다만 지도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41세의 젊은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죠. 다카하시 카게야스, 막부 천문대 총괄 다카하시 요시토키의 장남입니다. 요절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 막부 천문대 책임자로 취임하게 되죠. 필립 플란츠 폰 시볼트, 독일의 의사이자 식물학자입니다. 1823년 8월 일본에 도착한 시볼트는 네덜란드의 무역창구였던 나가사키 대지마에 머물며 오란다 상관의사로서 제자를 양성하고 일본 식물을 연구하면서 일본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마치 스파이와도 같은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이 인물들의 대략적인 관계를 염두에 두고 오늘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도 시대 일본은 쇄국 정책에 따라 공식적으로는 조선, 중국, 네덜란드, 류큐 등의 한정된 국가와의 무역 교류를 허락하고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은 나가사키의 대지마라는 곳에 상관을 설치해두고 무역을 위한 거점으로 삼고 있었는데요. 통상 면허를 허가해준 도쿠가와 막부의 예를 표하기 위해서 1609년부터 에도의 상경에 쇼군을 아련하고 헌상품을 전달해오고 있었습니다. 1633년부터는 매년 한 번씩 에도 상경길에 올랐습니다만 1790년 이후에는 5년에 한 번 쇼군을 아련하는 것으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어쨌든 네덜란드인들의 쇼군 아련은 1850년까지 계속되면서 200년 넘게 지속되어 옵니다. 큐슈 나가사키에서 에도까지의 여정은 100일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고 에도에 도착한 네덜란드인들은 약 3주간 지금의 도쿄 주오쿠 니혼바시에 위치한 나가사키야라는 곳에 체류하였는데요. 서양인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던 에도인들은 네덜란드인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나가사키야 일대에 몰려들곤 했습니다. 네덜란드인들로부터 새로운 문물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당시 에도의 지식인들이 놓칠 리가 없었겠죠. 하지만 막부의 허가를 취득한 의사, 천문학자, 난학 연구자 등이 나가사키야를 방문할 수 있었는데요. 난학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 화가, 문인, 일반 의사, 심지어 다이묘들까지 나가사키야 근처를 배회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826년 당시 오란다 상관장 카피타는 쇼군 아련을 위해 에도 여행에 나서게 됩니다. 이 일행 속에 의사이자 식물학자 그리고 일본에 대한 정보 획득 역할까지 겸하고 있던 독일 출신 시볼트가 함께하고 있었죠. 일본의 통역관들은 시볼트의 네덜란드어 발음이 조금 이상했기 때문에 네덜란드 사람이 아닌 것으로 의심하기도 했었습니다만 네덜란드 상간지방 출신으로 사투리가 심해서 그렇다는 시볼트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게 되죠. 일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던 시볼트는 에도 막부 소장고 어딘가에 매우 정밀한 일본 지도가 존재한다는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를 손에 넣겠다고 결심한 후 쇼군 아련의 대열에 참석했던 것이죠. 에도에 도착한 시볼트는 에도 나가사키야에 체류하고 있었는데요. 에도 막부의 허가를 받은 막부 텐몬가타, 즉 막부 천문대 책임자였던 다카하시 카게야스 역시 시볼트를 만나기 위해 나가사키야를 찾아갑니다. 이노 다다타카의 스승으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아버지 다카하시 요시토키의 뒤를 이어 막부 천문대 책임자가 된 카게야스는 다히 니혼 엔카이 요치젠즈 를 최종적으로 막부에 제출했던 담당자이기도 했습니다. 다카하시 카게야스는 러시아의 해군 제독 그르젠 슈테른의 저서 세계 주항기라는 책을 입수하기 위해 노력 중이었는데요.
이 책에는 최신 세계 지도가 수록되어 있었고 에도막부에 꼭 필요한 홋카이도 북쪽 영토 정보가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카하시 카게야스에 있어서는 어떻게든 손에 넣고 싶은 서적이었습니다. 최신 지리 정보를 담고 있는 책을 손에 넣고 싶었던 학자로서의 당연한 욕구가 재앙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가사키야에서 시볼트와 대화를 나누던 다카하시 카게야스는 자신이 그토록 찾고 있던 서적 세계 주항기를 시볼트가 소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시볼트는 세계 주항기를 다카하시에게 보내줄 테니 다이 니혼 엔카이 요치젠즈, 그러니까 이노 다다타카와 마미야 린조의 합작품인 정밀 일본지도 사본을 자신에게 보내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 위험한 거래는 성사되었고 다카하시는 독이 든 성배를 마셔버리게 되는데요. 국가기밀로 분류되어 에도성 소장고에 숨겨져 있던 이노우즈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카하시는 세 장으로 구성된 이노우즈의 쇼즈를 필사한 후 한자를 모르는 시볼트를 위해 지명을 가타가나로 표기해주는 친절까지 베풀며 이듬해인 1827년 이 지도를 나가사키의 시볼트에게 보내게 됩니다. 다카하시와 시볼트의 위험한 지식 거래는 별탈 없이 넘어가는데요. 1828년 시볼트는 나가사키 대지마에서 다카하시 앞으로 여러 종류의 책이 포함된 소포를 보내게 됩니다. 이 소포에는 홋카이도 지도 제작자 마미야 린조 앞으로 보낸 선물도 있었는데요. 다카하시는 마미야를 불러 시볼트가 마미야 앞으로 보낸 선물 꾸러미를 전달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일반인이 막부의 허락 없이 사적으로 외국인으로부터의 물건을 취득하는 것은 위법행위였기 때문에 마미야는 이를 거절하고 나아가 다카하시를 에도 부교쇼에 신고하게 되죠. 다카하시 카게야스는 곧바로 체포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모진 고문 끝에 자신이 시볼트에게 지도를 건넸다는 사실을 이실직고 하게 되죠. 이 사실은 히갸끄를 통해 곧바로 나가사키 부교쇼에 알려지게 되었고 시볼트는 가택수사를 받고 지도를 몰수당한 후 결국 일본인 처와 두 살밖에 되지 않은 딸을 남겨두고 1828년 추방당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1년이 지난 1829년 형량이 확정되지 않은 채 감옥에 갇혀있던 다카하시 카게야스는 45세의 나이에 옥중에서 사망하고 맙니다. 사망한 카게야스의 시신은 소금에 절여져 보관되었고 이듬해인 1830년 참수형이 언도된 후 다카하시의 시신은 보관된 항아리에서 꺼내져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의 다소 충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는데요. 지도라는 국가 특급 기밀을 유출했다는 것이 당시 얼마나 큰 중죄였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추방당한 시볼트는 다카하시에게 받은 지도를 빼앗기기는 했지만 이러한 사태를 대비해 모사해둔 사본을 무사히 일본 국외로 빼돌릴 수 있게 되었고 1832년 네덜란드에서 니폰 이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서양인들에게 제대로 된 일본을 알리기 위해 시볼트가 집필한 이 책 안에는 어렵게 빼돌린 일본 지도가 실려 있었고 많은 유럽인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죠. 미국은 3만 달러, 현재 시세로 약 10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편성해 시볼트에게 일본 지도를 구입하게 되었고 1853년 페리 제독은 이 지도를 손에 쥐고 일본에 나타나게 되죠. 이른바 흑선내항, 구로훈의 라이코로 불리우는 일대 사건의 시작이 시볼트의 지도로부터 출발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이 개국을 선언하고 네덜란드와 통상조약이 맺어진 1858년 시볼트 추방령도 해제되었고 1859년 약 30년 만에 일본에 돌아온 시볼트는 에도 막부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대외 교섭을 위한 막부 고문으로 활약하게 되었고 1862년 일본을 떠난 시볼트는
유럽 각지에서 일본 문화를 알리기 위해 분주하게 생활하던 중 1866년 70세를 일기로 위넨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다카하시 카게야스는 도쿄 우에노의 겐쿠지라는 절에 아버지 다카하시 요시토키 그리고 아버지의 제자 이노우 다다타카와 나란히 잠들어 있습니다. 일본 지도제작에 큰 획을 그었던 다카하시 요시토키와 이노우 다다타카, 다카하시 카게야스, 마미야 린조 이들 네 명이 저승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까 하는 궁금증을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1996년 지증현호 니혼샤에서 발행된 지세츠 오에도라는 책과 2021년 1월 6일 방송된 NHK 다큐멘터리 역사 미화 히스토리아 일본 지도를 손에 넣어라 시볼트의 극비 미션 편을 참고하였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